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루스 중국어 예린쌤입니다. 이번 시간 6강에는요, 중국의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중국의 독특한 아침 메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씩 보고 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숫자 세기 1에서부터 10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 1, 3까지는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중국에는 성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숫자 읽을 때 성조를 완벽하게 지켜서 한번 읽어볼게요. 2, 1, 3, 4, 5, 6, 7, 8, 9, 10. 네, 글자는 한자 그대로 똑같이 쓰죠. 2는 1성입니다. 2, 2고요. 2는 4성이죠. 내리꽂는 소리. 2, 2. 숫자 3은 1성입니다. 3, 3. 네, 숫자 4는요, 4성, 스, 스. 네, 중국에서도 죽을 사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네, 숫자 4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자는 중국어로 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 4를 중국에서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네, 5, 숫자 5는 삼성이에요. 가장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소리. 5, 5. 네, 숫자 6은 4성이네요. 리오, 리오. 네, 7, 8은 똑같이 1성입니다. 7, 네, 숫자 8하고 9는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8의 발음 빠, 이게 중국에서는 화자이, 돈을 벌다, 돈을 벌다라는 단어 화자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화자이의 화하고 숫자 빠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입니다. 네, 숫자 9는 지오, 지오 삼성입니다. 지오, 올해 국자 지오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숫자 9도 중국에서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네, 마지막 10이요. 10, 10. 이성이고요. 두 번째 알파벳이 이제 H. 한화병음의 두 번째 자리가 H잖아요. 그래서 권선음입니다. 10, 10. 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2, 2, 3, 4, 5, 6. 7, 8, 9, 10. 여러분 그러면요, 숫자 물어볼 때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물어보죠? 네, 몇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몇 명이야? 몇시야? 몇 번 왔어? 이렇게 몇이라는 글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숫자가 작든 크든 모두 관계없이 몇이라고 쓰는데 중국어에서는 이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10 정도까지 작은 숫자를 물을 때는 지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지, 지. 네, 그래서요, 10살 미만 정도의 어린 친구한테, 어린이에게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수에, 지수에 라고 물어보고요. 시간도 이제 거의 이제 12시까지 있지만 거의 10 정도 미만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지디엔, 지디엔 몇 시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방문했었을 때요, 점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지웨이, 지웨이, 몇 명이에요? 지웨이, 이렇게 물어보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1에서 10까지 숫자는 지라고 물어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방금 배웠던 1에서 10까지 숫자 그리고 몇이라는 의문사를 중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네, 이 메뉴를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바로 중국에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특가라고 해서 메뉴마다 이제 요일별 특가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특가에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한번 요일 표현 그리고 샌드위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일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쪼하고 싱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쪼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서도 주일, 주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의 주예요. 일주일 그 주인데요. 쪼우, 쪼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싱치 같은 경우는요, 별성자의 기간기자예요. 네, 요일은 일주일 단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별이 움직이는 기간이 일주일이라 생각을 해서 별성자의 기간기자 써서 싱치, 싱치라고 하면 또 주랑, 주라는 표현이 됩니다. 쪼우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숫자를 배웠어요. 숫자를 배웠던 이유가 있어요. 쪼우 혹은 싱치 뒤에 1, 2, 3, 4, 5, 6 까지 쓰잖아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가 됩니다. 그래서 조이 혹은 싱치이 월요일이고요.
조을, 싱치을, 화요일이에요. 조산, 싱치산, 수요일이요. 조스, 싱치스, 목요일입니다. 조우, 싱치우, 금요일이고요. 조리오, 싱치리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은 혼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표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요일 표현은 또 이제 쪼하고 싱치 두 가지 표현이 있겠죠. 쪼르, 쪼르. 네, 한국어에서도 주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쪼르, 주일 한자 그대로 써서 쪼르. 혹은 싱치티엔, 하늘 천자를 써서 싱치티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쪼르, 싱치티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 금토일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요, 무슨 요일이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숫자 1에서 10까지 정도의 숫자를 물어볼 때 몇이라고 할 때 어떤 걸 썼었죠? 지라고 하는 의문사를 썼습니다. 몇이라는 표현이에요. 지. 그러면요, 아까 전에 배웠던 싱치하고 뒤에 숫자가 붙잖아요. 그 숫자 자리에 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싱치지 혹은 쪼지. 네, 두 개 다 되는데요. 무슨 요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 싱치지, 쪼지 둘 다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더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싱치지예요. 싱치지가 훨씬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싱치지 무슨 요일? 싱치지 기억해주세요. 싱치지. 네, 그러면은 다시 메뉴판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판 보시면요, 이제 요일 표현은 익숙해졌으니까 눈에 보이시죠? 첫 번째 쪼이 눈에 보이시죠? 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어떤 메뉴가 할인하는 메뉴일까요? 네, 바로 워트웨이. 워트웨이. 워트웨이는 햄입니다. 햄. 그래서 쪼이 월요일에는 워트웨이. 네, 햄 샌드위치가 특가입니다. 두 번째 쪼얼. 쪼얼. 화요일이죠? 쪼얼. 쪼얼에는 찐창구이. 찐창위, 찐창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 그래서 화요일에는 찐창위 참치 샌드위치가 특가입니다. 다음 쪼산, 쪼산 수요일이에요. 보시면요, 이달리 샹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달리 샹라. 여기서 이달리라는 앞에 세 글자예요. 이달리는 이탈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탈리아 그 영어로 했었을 때 발음과 비슷하죠. 이달리, 이달리이고요. 그리고 샹라에서 라는 맵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라샹궈 아니면 마라탕이라는 중국 음식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라예요. 라. 마라 할 때 그 라예요. 그 라가 맵다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샹라라고 하면요, 향이 맵다. 뭐 이런 이 정도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석을 하자면 스파이시가 되죠. 스파이시. 이달리 샹라 하면 이탈리아 스파이시 샌드위치가 됩니다. 이달리 샹라. 네, 쪼산 수요일에는 이달리 샹라 이탈리아 스파이시 메뉴가 네, 특가이네요. 네 번째 쪼스네요. 쪼스. 쪼스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네, 워지숑. 워지숑. 워지숑이라는 메뉴가 특가인데요. 워지가 뭘까요? 워지. 찌는 닭게짠데요. 그럼 고지 하면 뭘까요? 불에 구운 닭?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고지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선 접하기가 힘들 거예요. 칠면조라고 하는 네, 세 종류입니다. 고지 칠면조고요. 시용은 흉이에요. 흉. 가슴 흉자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흉이에요. 그래서 고지 시용 하면은 칠면조 가슴살이 됩니다. 네, 목요일에는 칠면조 가슴살 샌드위치가 특가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월화수목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금토일이겠죠. 앞으로는 네, 쪼우, 쪼우. 네,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는 샹라 지파이, 샹라 지파이. 샹라는 앞에 나왔던 거죠. 뭐 향이 매콤하다, 매콤한 맛이 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샹라. 그 다음 찌는 방금 설명드렸어요. 닭이에요. 닭, 닭게짜예요. 찌. 그럼 바이가 뭘까요? 바이. 찌바이의 바이요. 바이는 원래는 배열하다예요. 배열하다. 배열하다의 배자예요. 그런데 생김새가 꼭 갈비뼈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갈비뼈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 모양이 그대로 쓰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찌바이라고 하면은 닭갈비가 됩니다. 닭갈비.
샹라지파이, 샹라지파이 매콤한 닭갈비가 됩니다. 주 5 금요일에는 매콤한 닭갈비 샌드위치가 특가입니다. 네, 그 다음 쪼리오,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에는 하이시엔 시엘로, 하이시엔 시엘로라는 메뉴가 특가인데요. 하이시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강 기내식 표현에서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때 하이시엔이 어떤 거였냐면요, 바다해의 신선할 선자를 써서 해선, 해산물을 뜻합니다. 해산물 혹은 해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이시엔, 하이시엔이고요. 해물. 그 다음 시엘로의 시에는 옆으로 기어다니는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개예요, 개. 그래서 시에, 로우는 고기육자죠. 로우, 고기육. 그래서 시엘로, 시엘로라고 하면 게살이 됩니다, 게살. 하이시엔 시엘로 하면 해물게살이 되겠죠. 네, 쪼리오, 토요일에는 해물게살 샌드위치가 특가예요. 마지막, 쪼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쪼르, 네, 샹카오니로, 샹카오니로라는 메뉴가 특가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글자요, 가오라는 글자 한번 볼게요. 가오라는 글자 보시면요, 글자 옆 왼쪽에 보시면요, 불화자가 보이세요? 불화, 불화. 이 불화가 붙어 있으면은 중국에서는 불을 사용한 조리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리법인데요, 가오라는 글자는 불에 굽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오. 그럼 구웠어요. 뭘 구웠을까요? 뒤에 니오로, 니오로. 네, 소우자의 고기육자예요. 니오로, 소우자의 고기육자입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되는 거죠. 니오로라고 하면 가오 니오로, 가오 니오로. 구운 소고기, 소고기 구이가 되는데요. 가오 니오로 자체가 소고기 구이가 되지만 앞에 샹을 붙였어요. 샹이 향기롭다의 향이거든요. 뭔가 맛있게 구워졌다 그런 의미로 샹을 붙인 거예요. 그냥 가오니오로 해도 되고요. 샹 가오니오로. 네, 소고기를 향기롭게 구웠다, 맛있게 구웠다, 소고기 구이가 됩니다. 쪼르, 일요일에는 소고기 구이 샌드위치가 특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일별로 할인하는 패스트푸드 메뉴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중국의 패스트푸드점들이 아침 몇 시에 문을 여는지 아시나요?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서 많은 식당들이 새벽에 한 5시, 6시쯤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요. 네. 왜냐면요, 중국은 아침 식사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찜기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한국에서는 거의 만두 가게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빠오즈라고 하는 찐빵 같은 모양의 음식이 있는데 그걸 아침으로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빠오즈를 사러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침 식사는 중국어로 짜오찬이라고 해요. 짜오찬, 조찬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에서도 만찬, 오찬, 조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때 조찬이라는 표현 그대로 써서 짜오찬, 짜오찬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집도 짜오찬을 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문에 짜오찬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짜오찬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있는 집은 아침에 새벽 일찍 문을 열어서 오전 9시, 10시 정도까지 아침 식사를 판매한다라는 그런 집이 됩니다. 네, 이 메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빠오즈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아침 식사로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 건데요. 어떻게 생겼나요? 네, 만두, 한국 만두 아니면 찐빵하고 닮았지만 속에는 팥이 들어있진 않아요. 네, 중국의 빠오즈에는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기 아니면은 계란, 부추 이런 종류의 다양한 속을 넣어요. 그래서 살 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하는 속 재료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음료 하나가 있어요. 음료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또우지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우지앙. 네, 또우지앙의 사진 한번 확대된 걸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이 뽀얗죠? 네, 콩으로 만든 음료인데요. 한국에서는 콩국 아니면은 두유하고 비슷한 음료예요. 또지양이라는 거를 이제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중국에 갔었을 때는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많았지만 중국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지양을 아침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음식은 또지양이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어서 중국인들이 아침 식사로 또우지앙과 이 음식을 자주 같이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꽈배기빵하고 비슷한 음식인데요. 대신에 꽈배기빵처럼 설탕을 뿌리진 않고 담백한 맛 그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여우디아오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여우디아오. 바로 이제 밀가루 빵을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그래서 기름 유자 여우가 들어갔죠. 여우디아오. 여우디아오. 다음, 한국 사람들은 아플 때 혹은 아기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바로 죽이에요, 죽. 근데 중국에서는 일상적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고 있고요. 쪼우라고 합니다. 쪼우. 권선 의미예요. 왜냐하면 한화병음의 두 번째 자리가 H니까요. 쪼우, 쪼우, 죽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글자가 특이하죠? 쌀미자 적혀 있고요. 옆에 이제 그 궁, 양궁할 때 궁자가 있어요. 양궁할 때 궁자요. 궁자가 양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쌀로 만든 중국인들의 취향을 저격한 음식인가 봐요. 그래서 양궁할 때 궁자를 쓴 것 같아요. 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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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입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주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우지앙과 햄버거를 세트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한 한국 돈 1,500원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침 식사를 자주 했는데요. 햄버거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함바오, 함바오라고 합니다. 햄버거 영어 표현을 이제 소리만 따서 만든 글자예요. 함바오, 함바오. 그러면요, 함바오왕은 뭘까요? 함바오왕. 네, 여기서 왕은 왕이에요. 세종대왕 할 때 왕자예요. 그러면요, 함바오왕, 함바오랑 왕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함바오, 버거죠, 버거. 그리고 왕은 영어로 킹이에요. 버거킹이 됩니다. 함바오왕, 중국어에서 버거킹이라는 브랜드를 함바오왕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아침 식사를 길거리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자오찬츠라고 하는데요. 자오찬츠. 이건 아침 식사만 파는 자동차입니다. 자오찬이 아침 식사잖아요. 츠는 차고요. 자오찬츠, 자오찬츠라고 하는데요. 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이거예요. 전병이라는 한자 그대로 써서 찌엔빙이라고 하는데요. 찌엔빙, 찌엔빙. 이렇게 그 가열된 팬에다가 밀가루를 뿌리고 위에 소스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튀긴 빵 같은 거 같이 넣어요. 바삭바삭하게 튀긴 빵을 넣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주는 메뉴인데요. 이것도 아침 식사로 많이 먹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 쉬는 시간에 한 20분 정도 있을 때는 꼭 이렇게 사서 먹었거든요. 만드는 것도 굉장히 빨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만둣국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음식이 있어요. 바로 훈툰이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훈툰. 한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한 음식이에요. 왜냐면 안에 국물이 있어서요. 한국인들은 이제 술 마신 다음 날에 막 얼큰하고 막 국물이 많은 음식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해장용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계신다면 맥주를 한 잔 한 다음 날에 아침에 이렇게 훈툰을 먹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음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중국도 서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브런치로 많이 먹는 샌드위치를 아침 식사로도 많이 먹습니다. 네, 샌드위치라는 영어 이름 비슷하게 발음을 비슷하게 했어요. 바로 산밍즈, 산밍즈, 산밍즈라고 하면 샌드위치가 됩니다. 산밍즈, 산밍즈. 여기까지 중국에서 많이 먹는 아침 식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계신다면 꼭 이렇게 다양한 음식도 꼭 접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패스트푸드점 얘기가 나온 김에 공부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버거집에서 발견한 이제 유용한 표현이 있길래 남겨뒀던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감자튀김 케찹을 여기에 막 뿌리지 마시고요. 꼭 종이 가져오셔서 집에서 꼭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첫 줄에 오른쪽 이제 따옴표 부분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중국어로 不能说的秘密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주걸륜이 나왔던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 제목이에요. 不能说的秘密. 네, 거기서 이제 조금 풍자적 해학적 표현으로 따왔습니다. 不能说的秘密.
말할 수 없는 비밀인데요. 무능이 불능, 불가능하다 라는 뜻이고요. 수어가 말하다예요. 말, 말씀설자거든요. 말하다. 무능 수어 말할 수 없다. 무능 수어 말할 수 없다고요. 더 같은 경우는 수식하는 표현인데요. 더. 뭐뭐 하는 뭐뭐 인이에요. 뭐뭐 하는 뭐뭐 인. 그래서 무능 수어도 하면 말할 수 없는이 되는 거죠. 마지막 미미, 미미는 비밀이라는 한자 그대로 미미 썼습니다. 무능 수어의 미미,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죠. 마지막 줄에 있는 글자 한번 볼게요. 你说了算,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你는 너잖아요. 说了算, 说는 말하다. 러는 완료의 로자예요. 완료의 로자. 그래서 러가 붙으면은 동사 뒤에 혹은 문장 맨 끝에 러가 붙으면은 과거형입니다. 뭐뭐 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은 你说了, 너는 말했다. 여기서 수완 있잖아요. 마지막 글자 수완이요. 수완은 원래 계산하다의 산자예요. 계산하다의 산. 그런데 그냥 수완, 수완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됐어, 그냥 그렇다고 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수완러. 그런데 여기서는 수완이 계산하다가 됐어요. 그래서 你说了算, 네가 말한 거 그냥 계산해서 반영할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구어적인 표현은 한국어 사전에는 이제 정확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중국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중국 사이트, 한국처럼 바이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초보이신 경우에는 초급 중국어 하시는 분들께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국어를 오래 배우셔서 좀 익숙한 사람이라면 네, 꼭 사이트, 중국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중국어로 어떻게 사람들이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면요리 전문점에서 제가 발견한 표현이에요. 바로 동방기백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중국어로 똥팡지바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똥팡지바이라고 하면 똥팡이 동방이고요. 찌는 이미, 벌써 라는 뜻이고 바이는 이제 흰백자잖아요. 흰백은 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이 이미 밝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동방기백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요. 동방 즉 아시아권 있잖아요. 아시아권 나라의 음식들이 이미 발달했으니까 우리 브랜드가 앞장서겠다, 이 문화에 앞장서겠다라는 의미로 똥팡찌바이라고 브랜드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肯德基的兄弟品牌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서 肯德基라고 하는 표현은 KFC라는 브랜드 중국어 표현입니다. 肯德基 그리고 肯德基 다음에 더가 있잖아요. 더 아까 전에 뭐뭐인 뭐뭐하는 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뜻인 더 뭐뭐의 소유 표현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또 다른 뜻이에요. 뭐뭐의 소유 표현이요. 肯德基的 그러면 KFC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쇼띠 핀파인데요. 쇼띠 핀파의 쇼띠 많이 들어보셨나요? 한국 예능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쇼띠 쇼띠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쇼띠는 바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hey brother 이런 의미예요. 쇼띠, 네 그런 표현인데요. 쇼띠 바로 형제고요. 핀파이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쇼띠 핀파이 하면 형제 브랜드가 되죠. 근데 한국어에서는 조금 자연스러운 표현이 형제 브랜드보다는 자매 브랜드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쇼띠 핀파이 자매 브랜드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肯德基的兄弟品牌 하면 KFC의 자매 브랜드가 됩니다. 즉 동방기백이라는 브랜드가 KFC의 자매 브랜드로 출시된 브랜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현지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물론 중국인과 대화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중국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24시간 365일 내내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는 외국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배우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그 외국인도 잘못된 표현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좀 즐겁게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7강에서는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강에서 뵐게요. 꼭 보세요, 7강.